4월 18일 금요일 생생정보도 플러스 출발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과는 달리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됐지만 정겨운 골목길인데요. 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가득하고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는 골목길. 그곳이야말로 이 메마른 도심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누구나 어릴 적 같이 뛰어놀던 골목에 대한 추억들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골목으로 추억여행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골목은 옛 모습은 간직하고 즐거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잊혀져가는 소소한 추억을 찾으러 골목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같은 공간, 다른 시간, 골목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여러분, 기억 속의 골목은 어떤 모습인가요?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골목. 그 안을 뛰놀던 어릴 적 그 마음 그대로 골목 여행 시작해볼까요? 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여기가 뭔데요? 골목길? 홍대역 3번 출구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연남동. 가까운 거리지만 북적거리는 홍대와는 다르게 편안한 분위기로 많은 이들의 산책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남 마을 시장하러 왔거든요. 아, 네. 그게 뭐예요? 마을 시장이요? 여기 그러니까 저희 많이 아는 뭐 벼룩시장 같은 그런 건데 작년에 한번 참가했었는데 올해 다시 한다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신청해서 나왔어요. 연남동 주민들이 만든 마을 시장인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1년에 딱 4번 열린다고 합니다. 추억이 담겨 더 소중한 물건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니 의미가 더 깊다고도 하네요. 아, 이쁘다. 안녕하세요. 아니야. 요 녀석 자기 스타일 하나는 똑 부러지네요. 이 모자랑 옷이랑. 아, 이게 다 사신 거예요? 네, 아기 가방이랑. 아. 저렴한 가격에 정까지 듬뿍 나눌 수 있습니다. 아기가 싫어하네요. 여기 연남동의 포근한 정을 직접 나눠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 어머니, 여기가 왜 대충대강 수선집인가요, 근데? 나는 원래 대충대충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안 보이시는데? 대충이라지만 사실은 손바느질로 원피스도 뚝딱 만들 만큼 베테랑 솜씨를 자랑한다는데요. 한땀한땀 연륜이 느껴지는 할머니의 바느질. 어디 한 수 배워볼까요? 자로 아껴 그거. 아까 이렇게 그 듯이 그래야 이게 바르지. 근데 절대 대충대강이 아니시고요. 네. 이제 한 되게 50년의 내공이 있으시니까 대충대강이시지 저희가 한번 따라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시장에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죠. 그럼 여기는 해주시는 분이 없나 봐요. 근데 여기 하는 거예요. 아, 직접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다 붙여서 먹는 거래요. 단돈 2,000원에 부침개를 맛볼 수 있는 셀프 부침개. 모양이 대수인가요? 그 맛만큼은 꿀맛입니다. 손 한 마로 뭉친 근육도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엄마 얘기 듣게 나와. 활기 가득한 연남동은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동네 처음 오거든요, 연남동은. 아, 사람들도 막 활기차고 여기 같이 와가지고 온몸도 풀고 이러니까 아, 너무 좋네요. 한적한 골목. 하지만 하루 두 번 이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나서 계속 마셔 사 먹고 있어요. 또 간식으로도 먹고 싶어가지고요. 예, 옛날 생각이 나서. 아, 어떤 걸요? 고로케. 지금부터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카레하면 김치 두 개 감자 구워. 크로켓 판매 시작과 동시에 몰려드는 손님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맛 사로잡은 비법 궁금한데요. 저희 가게 비법인데요. 저희는 이제 하루 수제기 때문에 이 빵가루까지 다 직접 만들어 쓰고 있어요. 맛의 비법 하나, 직접 만든 버들버들한 빵가루를 사용하는 것. 거기에 다섯 가지 다양한 맛을 내는 소를 넣어 속을 꽉 채우는 것이 두 번째 비법입니다. 노릇노릇하니 참 맛있겠죠.
단팥, 감자와 같은 속재료가 잘 어우러져 느끼하지 않게 담백한 맛을 내준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번 먹으면 자꾸만 먹고 싶다는 크로켓. 맛이 어떤가요? 일반 크로켓 기름이 쫙 묻어나와요. 근데 여기는 기름이 쫙 돼갖고 빵이 빵 고소하고 담백해요. 어떻게 뭐 1시쯤 넘어서 와도 없어 다 팔려요. 지나가다가 보고 있으면 들어오고 없으면 그냥 가고 그래요. 요즘 뜨겁게 뜨는 연남동에 딱 어울리는 따끈따끈한 맛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한적한 골목 속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종로구 옥인동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주택가 골목이지만 아기자기한 가게의 소품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가 자랑하는 종로구 최초 구립 박노수 미술관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죠. 실내 미술관 외에도 겸재 정선이 그린 산수화의 실제 배경인 수송동 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만 있다가 여기니까 옛날에 우리 추억들, 우리가 좋아하던 또 화가들이고 시인이고 작가들이니까 너무 좋네. 골목골목마다 보석 같은 장소도 숨겨져 있습니다. 윤동주 하숙집. 별 헤는 밤에 윤동주 시인이 실제로 머물렀던 하숙집 터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 어머니, 네, 그 KBS 생생정보통에서 왔는데요. 사시나 봐요, 계세요? 내가 여기 살죠. 뭐 사람들 많이 와서 좋죠. 여기가 우리 방에가 그래가지고 이 물로 이제 스인이 목욕도 하고 밥도 지어 잡수고 그 물 갖고 이 시도 쓰시고 그리고 유명해졌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예. 예. 이 골목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바로 이곳 때문이라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어요. 돗자리는 뭐예요? 지방에서 왔는데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서 피던 거 다시 꺼냈어요. 분식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만든 이곳의 인기 메뉴 바로 요 통오징어 치즈 떡볶이입니다. 오순떡이에요. 오순떡이 오징어 순대하고 떡볶이인데 맛있네요. 즉석 떡볶이에 통 크게 올라간 오징어 한 마리. 대박. 오징어가 꽁꽁 감싸고 있던 파스타와 치즈를 사르르 풀어놓아야 진정한 맛이 완성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쫀득함이 느껴지네요. 쫀득한 떡과 오동통한 오징어의 조화. 이것이 골목 여행의 백미네요. 떡은 되게 부드러운데 오징어는 되게 쫄깃쫄깃하고 통통해요. 국물에 오징어 육수가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어요. 지금이 또 봄이라 좋을 때니까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더 좋네요. 분식집에서 쌈을 먹는다? 이게 상추쌈이에요. 상추튀김. 튀김. 광주 출신 주인이 어린 시절 즐겨 먹던 간식도 이곳에선 별미. 좋아하는 튀김을 얹어서 양념장이랑 같이 버무려진 양념장이랑 같이 쉽게 먹어주면 돼요. 상추와 튀김은 의외로 찰떡궁합? 이 깻잎하고 그 상추의 그 상큼하고 아삭아삭한 맛하고 튀김의 그 또 바삭바삭한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별로 느끼하지도 않고 차를 놓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갤러리도 전시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맛집도 보고 이 거리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